어제 정부가 성주 사드기지에서 사드를 가동하면 전자파나 소음이 얼마나 나오는지 공개적으로 측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또 연기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어제 성주 사드기지에서 실시하려 했던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연기했습니다.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측정 과정을 공개하려 한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 집회로 기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포기한 겁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입니다. 헬기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악천으로 무산됐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또 시민단체, 여러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그런 가운데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며 현장 공개 조사마저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정부의 현장 조사가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 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전자파와 소음 공개 검증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사드 내기의 임시 배치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